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예술 작업을 하고 있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다음 전시를 계속 걱정을 하던 때에 갑자기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오래전에 넣어놨던 공모전이어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수상이었는데 얼떨떨했지만 상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의 작업들은 막이나 천 같은 걸로 둘러싸져 있는 그런 추상적인 형태들로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추상적인 형태들은 대부분 제 기억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었는데요. 그 이야기들의 가장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알 수 없는 그리고 표현을 하기에는 좀 모호한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다 보니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갈증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갈증들을 조금 더 해소하는 방향으로 의자 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는 조교로 일을 했었어요. 그 조교를 근무하는 동안에는 좌석들을 치우고 관리를 하는 업무들을 계속 했었는데 그 업무들을 하는 와중에 사람들이 자기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물건들을 놓고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자기 물건만 놓고 없어져 버리거나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자리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에 대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놓고 가버리면 제가 억지로 치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계속 한 2년간 지켜보다 보니 과연 내 온전한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자리가 어디인가에 대한 물음을 계속 하던 와중에 그때 저의 상황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의 그때 상황은 조교로도 근무를 하고 있었고 학생이었고 또한 선생님이었고 집에서는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역할들과 자리를 요구하는 때에 자리를 서로 이렇게 차지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내 자리는 어디 있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찾는 과정을 그 의자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의자라는 오브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맞닿아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자들은 나를 대신하는 역할들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학생이 그 자리에 없을 때 그 학생이 이제 결석을 한 거를 알 수 있듯이 그 자리는 각자를 대변하는 오브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빈 의자의 나열들은 제가 여태까지 앉았던 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의자들은 과거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을 했고 현재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의자들의 모습들인데요. 지금은 그 빈 의자로 표현이 되지만 언제든 그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에게 이 빈 의자가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화면에 빠져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특정한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는 공백의 공간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나의 의자는 작업의 초반에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앉았던 의자들의 나열들이고요. 실제로 제가 앉았던 의자들을 모두 보여줌으로써 제가 지나쳐온 과거들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의자들이 나오는 것은 아마 타인을 둘러싸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미 화면에서는 그 의자들은 저를 대변을 하고 있는 오브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여러 의자들이 나오고 마주보고 엇갈리고 대립하는 구조들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를 예를 들자면 엇갈린 의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의자 작품은 실제로 제가 어떠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저와의 인연을 이어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를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의자의 방향이 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엇갈려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나와 타인을 설명을 할 때 의자의 방향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상황들을 표현하는 것 또한 저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나와 타인 그리고 여러 가지 의자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판넬에 스케치를 한 다음 핸디코트를 바르는 작업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핸디코트는 석고와 같은 재료인데 굳으면 딱딱해지고 갈기도 용이한 쉬운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를 덧바르고 계속 덧바르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두께가 쌓이는데요. 그래서 그 두께를 갈아내는 작업이 2차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두께의 높낮이로 이제 저부저의 형태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다음 마지막에는 페인트나 아니면은 아크릴 물감으로 덮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작업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조명인데요. 그래서 조명은 저부조이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빛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형태가 뭉개지기도 하고 이러한 형태적인 제약이 조금 있는 작업들인데 그것을 가장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조명이나 조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작업실에 이제 작품을 쏘는 조명 자체를 가장 전시장에서 흔하게 쓰는 조명들을 달고 맞춰가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아주 똑같은 양을 맞추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지만 전시장에서 설치를 했을 때 가장 비슷하게 내가 봤던 작업을 했던 모양과 나올 수 있도록 구현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얇은 천을 덮는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한 그 저의 모습을 덮어놓는 듯한 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나 그런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어디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멀리 떠나거나 아니면은 정말 소중한 물건을 보관을 할 때 큰 천으로 이렇게 덮는 듯한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약간의 그 자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저의 마음 그리고 그 언제든 이제 다시 쉽게 펼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담아서 천이라는 오브제를 의자에 덮어놓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자 시리즈는 사실 저의 개인적인 의미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자리는 어디에 있지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이야기였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치 않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신이 앉고자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한 번쯤은 되돌아볼 수 있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긴 시간을 작품을 준비하는 데 주시는 것 같아요. 한 1년이란 시간 동안 충분히 생각을 하고 전시를 펼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그 시간이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바라보는 의자라는 오브제의 풍경들을 조금이나마 제 방식대로 여러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이제 작품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관람객이 됐든 평론가가 됐든 많은 이야기들을 청년 작가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면 작품을 해나가는 방향이 아주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가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경험을 했던 의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유롭게 바깥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골목골목에 있는 가게들이 플라스틱 의자들을 바깥에다가 깔아놓고 영업을 하는 게 금지가 되고 그 금지된 의자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의자들이 점점 쌓여져 있는 모습들이 이제 탑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더 이상 이제 펼쳐질 수 없는 먼지가 소복히 쌓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자리들은 제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과 함께 저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제가 소유를 했던 자리들이 그냥 쌓여만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한 1년간 지켜보면서 처음엔 드로잉을 시작을 했고 이 드로잉을 조각으로 넘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점 탑처럼 쌓여져 있는 모습들을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가 표현한 이 플라스틱 의자들은 어쩌면 되게 불안하고 우울한 단상들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치열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고자 하는 모습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때 저의 모습과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계속 기록하고 표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는 이들한테 많은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작품으로 그리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작가로 오랫동안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